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왔었던 곳인데요, 바로 마리앤주로 왔습니다. 이곳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, 축하할 일이 있다 해서 왔는데요, 저번에 사장님 예쁘심으로 제가 올렸던 바로 이 영상입니다.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SBS? 오, 여기 보면은 오 대박이네요. SBS 다 나왔었네. 짠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또 민동이님이랑 함께 했습니다. 이뻐라. 여기 보면은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가 물 먹네. 친구야, 그건 먹으면 안 되는데. 저 여기 보면은 그 모스볼이라고 하죠? 마리몰. 아, 마리모. 혀가 꼬여버리네. 넌 뭐야? 저 여기 오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친구들이 너무 다 친숙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자, 오늘 보여줄 이 친구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, 짜잔! 짜잔! 미어캣입니다. 생긴 거 약간 얼굴만 잘못 보면은 약간 그 뭐지? 좋은 같기도 하고. 와, 지금 여기 아기 미어캣이 세 마리나 있어요. 그리고 고슴도치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번식을 하셨나 봐요. 지금 아기 고슴도치 좀 작은 친구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거든요. 고슴도치가 이렇게 단체 식사하는 건 처음 봅니다. 저기 알비노 친구도 있네. 에? 친구야, 너는 왜 이렇게 이렇게 친근감이 있니? 개냥이구나. 어휴,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있어도 그냥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그러네요. 애들이. 아, 내가 만지는 거구나. 뭐야? 왜 기다려 나를? 아이고 귀여워라. 아이고, 이 개냥이도 있네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어캣 친구가 지금 이렇게 세 마리나 있는데 허락은 받았고요. 아, 귀여워라. 이제 이유식을 먹는 단계여서 제 어미와 떨어져 있는데, 저 미어캣 새끼 처음 봐요. 보시면 눈이 가장 이쁜 것 같은데 초롱초롱합니다. 바꿨을 때는 좀 바뀌긴 하는데, 우와, 이게 인형 같아. 와, 이게 이유식이에요? 이거 저희 점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여기가 또 유명한 거잖아요. 마리앤주가 또 수제 간식으로도 유명하잖아요. 아, 근데 너무 귀엽다. 잘 먹네요, 되게. 진짜 좋아요, 이거. 약간 먹는 걸 잘 아직 몰라서. 머리에 묻은 거 보이세요? 벌써 묻었구만. 나 떠서 한번 줘볼게요. 알아서 잘 먹는데, 이 아기, 일로와. 내가 주는 거 안 먹고 아리는 거네. 옳지. 아이고, 잘 먹는다. 아이고, 잘 먹는다. 뜯어 먹는구나. 역시 사냥 본능이 있구만. 이 친구들이 현재 사료도 잘 먹는데, 이렇게 이유식을 줘서 약간 사료랑 이제 중간 단계죠? 이걸 천천히 먹으면 적응시키는 것 같아요. 너무 이뻐. 그래도 나름 이빨이 아직까지 작지만 날카롭게 몇 개가 나 있어서 카드도 잘 먹는 모습이고요. 약간 눈에 그거 한 것 같아요. 선글라스 같은 거, 뭔가 칠한 것 같아. 우리 미어캣 아가들 식사 좀 끝나면은 이제 핸들링 해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 이 정도면은 혹시 어느 정도 큰 거예요, 혹시? 이게 한 달 됐어요, 저는. 한 달? 한 달 됐습니다. 와, 양양 퍼치, 퍼치. 그렇지. 어휴, 무서워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구만. 자, 여러분 지금 미어캣 촬영하는데 이 개구장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여기 직원분께서 얘네 지금 통제하느라 지금 간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, 아, 죄송하면서 감사합니다. 야, 그러니까 좀, 아, 너는 조용하고. 야, 너 꼼둥이, 너 좀 조용히 해, 알았어? 아유, 그래, 하나씩 주죠 보통. 네, 하나씩이야. 아유, 검둥이 너 두 개 먹어. 두 개. 왜 너 두 개? 오케이, 그만. 너 하나. 자, 친구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꺼내주신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아, 뭐야? 흠이 뭐야?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다. 일로 와봐. 뒤에서 보면 조랭이 떡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. 조랭이 떡이 뭐죠? 그거 떡국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 몰라요? 조랭이 떡을 몰라요? 가래떡 말하는 건가요? 귀엽죠, 여러분? 미어캣, 아기 미어캣. 지금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돼가지고 이제 어미 곁을 이제 막 떠났는데, 지금 손에 이게 딱 들어오는 느낌이 포동포동하고 배도 통통해가지고. 와, 제 손에 한번 올려볼게요. 와, 자, 아기 원숭이는 올려봤는데 미어캣은 지금 처음 보기도 하고 너무 쪼끄매가지고 거의 보이시나요? 짱 귀엽죠?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떤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, 오늘 제가 이렇게 핸들링은 태어나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왜 그래? 떠네? 아이고, 어떡해. 아, 밖에 추워. 얘가 지금 밖에 나와서 약간 다른 동물 소리가 들리니까는 경계를 하는 듯해요. 아기지만 역시 본능은 있구만.
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? 미어캣 친구입니다. 새끼 때는 다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미어캣 친구들이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아기 때는 별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작고 여러분들 금방금방 커서 성체가 되니까요. 이 아기 모습을 기대하고 입양하셨다가 평생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입양하실 때 항상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이구 따뜻해라. 이제 들어가세요.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해보실래요? 세 마리 중 최강자만 가겠습니다. 얘 최강자예요? 네. 어, 착한데요, 되게? 쭈쭈쭈쭈. 올라봐. 자, 이제 충분히 제 품에 한번 안겼었으니까 다시 넣어놓도록 할게요. 자, 해서 오늘 이렇게 우선 미어캣은 봤고요. 또 이 친구 말고도 또 다른 친구가 있거든요. 바로 옆에 짜잔 친칠라 아가들이 또 태어났다고 합니다. 와, 그러면 엄마 아빠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? 이 친구 엄마, 이 친구 아빠예요. 아, 얘가 아빠, 얘가 엄마. 근데 친친 아가들 어디 있을까요? 아가들 엄마 아래에 있어요 지금. 아 진짜요? 품고 있어가지고. 아 저기 있다. 어, 꼬리 저기 꼬리잖아요. 맞아요. 와. 와 진짜 애기들 다 귀엽네. 두 마리가 나온 건가요? 두 마리 나왔습니다. 하나는 엄마 닮았고 하나는 아빠 닮았어요. 아 그래서 얘가 엄마 얘가 네, 아빠 맞아요. 와 여러분들 이 친구들도 반려동물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원래 보통 몇 마리가 출산하는지 아시나요 혹시?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두세 마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 그쵸. 저도 예전에 세 마리 출산한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. 지금 꼬리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설명해드릴게요. 아기 피카츄. 피카츄 아니고 토토로입니다. 아 토토로인가요? 피카츄는 다람쥐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엄청 귀엽죠 여러분.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도 이제 굴을 파면서 이제 서식을 하는 친구들인데 와 여기서도 보게 되네요. 오늘 요즘에 아가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1년에 두 번도 번식을 하고 뭐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대략적인 수명은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친칠라 친구들입니다. 근데 정면으로 보면 약간 그 멧돼지 새끼 같기도 해요. 얘네가 혹시 며칠 정도 된 아이들일까요? 태어난 지? 지난주 월요일 아침 9시쯤에 태어났거든요. 그러면 한 7, 8, 9 8일, 9일 정도 됐습니다. 와. 임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뱃속에서 많이 성장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전에 저도 그 친칠라가 새끼를 낳았을 때 젖을 조금 먹고 바로 건져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. 야.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어릴 때 좋은 주인을 찾아서 분양을 가면 핸들링도 더 잘 되고 사회화도 더 잘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거 좀 건강에 젖을 떼고 했을 때 분양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쁜 친칠라 친구들도 봤네요. 어이구 어이구 떨어지겠다. 그리고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아기 여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. 5월 5일 어린이날 이후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나중에 왔을 때 아기 여우 친구들이 얼마나 예뻐져 있을지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은 사장님이 안 계셔서 사장님 예쁘시면 못했지만 나중에 여우 보러 올 때 사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와 그리고 이 친구는 저도 처음 보는 친구인데 대구라고 한다고 하네요. 오 얘네 친칠라랑 약간 햄스터? 쥐 친구랑 합쳐놓은 것 같아요.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딱 반석구는 것 같지 않아요?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홍보가 될 때 미니 친칠라라고 했다고요? 아 미니 친칠라로? 만약 친칠라같이 친칠라는 좀 생각보다 크거든요? 만약에 그 친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대구 이런 친구들도 사육함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. 아이고 아이고 중심 잘 잡네. 이 새끼야. 이 새끼. 야, 아, 아파. 야, 너 장난 아니다. 야, 너 뭐하냐? 너 여기 머리, 손 내려. 아!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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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언제 올라왔어? 이 방구 똥구야. 귀엽지 않아요? 얘네들이 되게 친근감이 있고, 친화력이 있어가지고, 사람들을 막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. 야, 야, 야. 야, 저 어디 쑤시는 거야? 야 아무것도 없어. 너 손보름 나한테 안 좋아. 일로 와. 철컹하자. 경찰서 가자. 경찰서. 너도 경찰서 가자. 경찰서 2. 일로 와. 경찰서 가자. 일로 와. 아, 이 자식.